연소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봐. 아니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됐어, 할아버지랑 가면 되니까 아빠 그만 가도 돼. 알았어, 아빠가 토요일 날 데리러 올게. 그래, 오늘 수고했다. 예, 내일 뵐게. 지 엄마 닮아서 저렇게 잘 삐치나? 은서, 아빠한테 왜 손 안 흔들어줘? 우리 아빠 재혼한대요. 은서, 아빠 재혼하는 거 싫구나? 아니요, 관심 없어요. 작은아버님. 오랜만이야, 질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작은 할아버지가 옆집에 이사 오셨대. 질보하고 이웃사촌 될 줄 몰랐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성재 때문에 너무 껄끄러워할 거 없어. 성재는 성재고 질보는 질보니까. 아이 참. 좋은 이웃사촌 되려면 질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 은서 엄마라고 해야지. 들어가. 은서야, 또 보자.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그래. 차 한 잔만 하고 갈게요.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준순 자요? 네, 방금요. 준선, 우리 재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늘 아저씨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아휴, 다행이다. 아니, 고마운 일이에요. 준선이 날 좋아해줘서. 은서는 어떨 것 같아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아빠 재혼해도 된다고 하니까. 은서도 날 좋아할까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하죠. 미진 씨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럼 은서 언제 제대로 날 소개시켜줄 거예요? 글쎄요. 이번 토요일에 안 만나요? 만나요,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같이 밥이나 먹으면 어때요? 준서도 같이요. 애들끼린 금방 친해진다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준서가 워낙 사람을 잘 따르니까 은서도 잘 따를 거예요. 미진 씨, 나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완전 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 정식으로 청혼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저도 정식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좋아요, 결혼할게요. 반지가 손에 맞으면요.
너무나 이뻐라. 선재 씨 고마워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내가 분해서 그런다. 분해서. 뭐가 그렇게 분하세요?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 거를. 내가 너희 숙모한테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산 게 분하지 안 분하냐? 정말 끝난 거냐? 삼촌하고 숙모 다시 합친 희망 없어?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종치고 막내린 것 같아요. 삼촌이 허튼 소리 할 양반 아니지. 그러니 내가 분해 잠도 안 와. 도대체 너희 숙모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응? 시댁에 와도 마냥 손님이었지. 숟갈 목냉이 하나 씻어보기로 했어. 행주를 한번 잡아보기로 했어. 암만요. 덕분에 은서 엄마가 시집살이 된통했죠. 너는 이 판국에 은서애미 역성 들고 싶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저 미진 씨하고 결혼하면 그렇게까지 시집살이 안 시키실 거죠? 결혼? 벌써 거기까지 얘기가 된 거야? 엄마, 나 같은 놈이 이혼하고 나서야 똑똑하고 예쁘고 거기다가 현명하기까지 한 여자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전화위복 아니겠어요? 벌써부터 여자 치마폭이 엎어졌냐? 엎어지기만 했겠어요. 내가 무슨 목으로 미진 씨를 만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손등을 꼬집어 본다니까. 네가 꿀릴 게 뭐가 있냐? 부모나 다름없는 삼촌이 사장인데 재혼이라도 중매쟁이가 줄을 섰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삼촌도 울 이 이상 어떻게 더 봐요? 암튼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 며느리야. 사람이 다르면 엄마도 달라져야죠. 은서 엄마한테 하듯이 하는 건 곤란해요. 미진 씨는 은서 엄마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셨죠? 그렇게 잘난 여자가 왜 아직 임잘 못 만나고 네 차지가 됐냐? 미진 씨도 당연히 재혼이죠. 아들도 하나 있고요. 거기도 이혼했냐? 사별이요. 그래, 하긴 그쪽도 흠이 있으니까 네 차지가 됐겠지. 그게 무슨 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미진 씨는 좀 우아하고 점잖게 대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저하기에 달렸다? 밥 다 됐으면은 공연이 뜸들인다고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날 잡아봐. 저하고 미진 씨는 문제가 없는데요. 은서가 마음에 걸려요. 말은 결혼해라 그러는데 단단히 삐친 것 같아요. 쬐끄만 게 영화 캐서 그렇다. 그게 다 지 엄마가 옆에서 뭐라 쏙싹거려 그런 거야. 아유, 은서애미야. 너 잘 되는 거 좋은 배가 아프겠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재혼하면 은서나 데려와. 은서 엄마한테 시도 안 먹히는 소리 마세요. 주무세요.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아이고, 들 떨어진 놈. 그놈의 잘난 동서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다간 제명에 못 죽을 거야. 네. 통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니까 받았죠. 아깐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미안했어요. 약속했던 바 내일 사면 안 될까요? 저요? 공짜밥 못 먹어 환장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귀찮게 하는 일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그만 끊죠. 사람 무한 줄 땐 언제고?
어떻게 된 거야? 오늘부터 늦잠 잔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라는 거지 뭐. 딱 제 시간에 눈이 떠졌는데 어떡하니? 유나영 씨 말이야. 한번 잘해보는 게 어때? 날 기어이 도둑놈으로 만들어야겠어? 나보다 10살이나 어려. 도대체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그깟 10년을 극복 못해? 유나영 씨가 싫은 건 아니지? 딱히 좋지도 않아. 뭐 철없이 들이대는데 그 장단에 놀아나다간 나만 우스운 놈 될 거라고. 내가 네 결혼에 방해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 뜻 아니야 누나. 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 땡빛을 내서라도 결혼하면 살림 내줄 거야. 네가 좋아하고 너 좋다는 여자만 데리고 와. 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양친 부모 건강한 집안의 여자였으면 좋겠어.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랐는데 장인장모 사랑은 듬뿍 받아야지. 안 그래? 난 부모 사랑 못 받은 거 조금도 억울하지 않아. 세상에 어떤 누나가 누나만큼 할 수 있겠어. 어려 전 큰 누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랬고 언제부턴가 누나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 누나는 내가 아픈데 만져줬었는데 난 아무리 해도 누나 아픈데 만져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우리 기훈이 잘 컸네. 고맙다. 잘 자라줘서. 이 다음에 엄마 아버지 만나면 큰 소리 칠 수 있겠다. 누나 지금부터라도 누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 누난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야, 난 내 인생을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윤하영 씨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봐. 누난 하영 씨가 마음에 들어?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둘째치고 내 동생 좋다는데 무조건 이뻐할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야, 우리가 말은 바로 해보자. 아니, 그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들이대겠냐? 네가 좋으니까 들이대는 거고 또 너 같은 사람 아무 조건 안 따지고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순진하다는 거 아니겠어? 응? 아유, 야, 들이대주니까 땡큐지 뭐. 출근하자마자 사과 전화부터 해.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코치해야 되니? 누가 하랬어? 사실은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나 어땠 것 같아.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래. 아, 그래서 그걸로 끝이야? 아, 그래도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나 하영 씨하고 진짜 아무 상관없어. 아, 참 사장님 어제 이사하셨다. 뭐? 야, 잠금도 안 치르고 무슨 이사야? 아, 내가 깜빡했어. 실장님이 대신 송금하셨을 거야. 확인해봐. 오, 아, 출근 시간 늦겠다. 뭐라고 위로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걸로 대신할게요. 우리 아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오늘 늦어요? 아니야, 송별이는 짬짬이 다 했고 일찍 올 거예요. 그래요, 일찍 들어와서 집에서 저녁 들어요. 저 은서하고 지영이도 부를게요. 하영이 너도 일찍 들어와. 알았어요. 아, 부를 거 없어요?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지냅시다. 오늘 같은 날은 가족끼리 보내야죠. 드디어 내일부턴 그렇게 노래 부르시던 두 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이네요. 잘해보세요. 하영 아빠. 네. 네, 다녀오세요. 네, 엄마. 오늘 저녁에 은서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어. 오늘이요? 저 오늘은 안 돼요. 아버지 오늘 회사 퇴직하시는 날이야. 오늘 같은 날은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아버지한테 위로가 되지 않겠어? 죄송해요, 엄마.
두 분이 오붓하게 보내세요. 아버진 그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지영아,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오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예상했던 퇴직이라 아버지도 담담하실 텐데요, 뭐. 나중에 뵐게요. 들어가세요. 무슨 볼일이 남았다고 또 오셨어요? 참 번죽이 좋으시네요. 어제 가져온 죽그릇도 찾아가고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다 싶어 겸사겸사 왔네. 아줌마! 예. 그릇 가져다 드리세요. 예. 그래도 30년 가까이 동서지간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절 설득하실 생각이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내 마음은 안 돌아서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오지랖이 넓기로 그런 짓을 왜 하겠나. 서방님이 여기 와서 무릎 꿇겠다고 해도 말리고 싶은 사람이 난데. 뭐해요? 사람 좋고 점잖으신 우리 서방님이 제대로 한껏 했다 싶으니까 내 속이 아주 다 시원하네. 당장 돌아가세요. 내 집에서 나가요. 안 그래도 가려던 참이었네. 시부모님 안 계신 게 자네한텐 천만다행일세. 내 며느리 같았으면 신혼 3일도 안 봐주고 내쫓았어. 나가라고 했잖아요.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네. 난 자네를 30년을 참아줬는데 단 5분을 못 참겠나? 무슨 사람께 양심이 없어. 내가 자네를 떠받든 건 이뻐서가 아니야. 돈을 떠받들어 준 거지. 우리 서방님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자네하고 헤어진 게 제일 잘했다 싶네. 이것 보세요! 자네 꼴 안 봐도 된다 싶으니까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네. 거기다 우리 서방님 지금이라도 엽엽한 여자 만나 세장 가갈 수 있게 됐으니 나야말로 30년 묵은 채찍이 쑥 내려가는 것 같네. 그 점에선 자네가 고마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쁜 짓 했네. 그럼 이만 가네. 아이고 시원해. 반죽막에서 땀 뺀 것보다 더 개운하네. 네, 김우진입니다. 전 채소채 채영실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사하셨다면서요? 예, 어제 했습니다. 아,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 예의상 이사하면 한다고 집주인한테 전화 한 통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런 건가요?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늦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 이따가 잠깐 뵙죠. 따로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아, 예, 뭐 그러시죠.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제가 이따 찾아뵐게요.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럼 8시쯤 오시죠. 예, 이따 뵙겠습니다. 집주인 유세가 대단하네. 혹시 무슨 나한테 진짜 원하는 애도 있는 사람일까? 새해를 살아본 적이 없어? 참, 기억력만 나쁜 줄 알았더니 아주 잘난 척도 도가 텄네. 아니 어떻게 이사하면서 전화 한 통화도 없이 덜렁 이사부터 해? 참, 생각할 수 얄밉네. 음식에 집중해. 왜 밥 먹으면서 딴전이야?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지. 미안. 코니야. 우리 엄마 병 나셨어. 무슨 병? 지난번에 멀쩡하시던데. 하,
할머니가 되고 싶어 죽겠대. 아주 심각해. 남의 손주만 봐도 손발이 오그라든댄다. 그러니까 이참에 네가 장가 가서 얼른 손주 안겨드려. 누나야말로 가임기 끝나기 전에 얼른 결혼해서 애부터 낳아. 나보단 젊고 건강한 네가 훨씬 더 빠르지 않겠니? 급한 누나가 서두르는 게 빠르지. 우리 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 차가 있는데 엄마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한번 만나봐. 그러죠? 누나가 만나보면 되겠네. 여자라니까! 산부인과라며. 진찰 받아보라고.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면 얼른 결혼하면 되잖아. 너만 결혼하면 난 자유를 얻는단 말이야. 엄마가 그랬어. 둘 중에 하나는 빨리 결혼해서 손주 안겨달라고. 그러니까 누나가 해. 누나가 결혼해서 날 좀 자유롭게 해줘. 너 진짜 여자한테 관심 없어? 진짜 남자한테 관심 없어? 심각한 건 내가 아니고 누나야. 난 아직 기회가 무궁무진하지만 누나는 이제 곧 파장이야. 어서 와 미진 누나.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남자? 우리 누나 애 낳고 싶대. 진심이야? 꼭 남자가 있어 애를 낳는 줄 아니? 시험관 하기도 있다. 상규 씨, 우리 커피 줘요. 네. 결혼을 하든 시험관 아기를 하든 나한테 떠넘기지만 마. 놀다 가시고.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갖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되고 싶으시대. 그 소원 저 녀석이 못 들어주겠대. 나 또. 고마워요. 너 드디어 프로포즈 받았구나? 남은 한 번도 못하는 결혼 두 번이나 하고 좋겠다. 이번에 부케 넣어줄까? 그럼 한번 받아볼까? 재원이 부케 받으면 나도 두 번 하려나? 비웃는 거니? 아니, 첫 번째 성공하라는 보장 없잖아. 너처럼 사별할 수도 있고. 처음 한 번을 제대로 잘할 생각이나 해. 너처럼 인생을 계획 세워 또박또박 사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아니. 칭찬으로 들을게.